네, 안녕하세요. 저 학생회가 네, 디방을 접수했습니다. 네, 이 하향사이버 라이브 방송 디방은 이제 제 겁니다. 네, 제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어쩌다가 제가 이번 디방 40회 기념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MC라는 직책을 제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하던 그 화면을 바꾸고 음량을 조절하고 하던 그 작업들을 지금 김학민 교수님께서 지금 김 PD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순간만큼은 제가 교수님 위에요. 네, 제가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디방의 라이브 방송의 MC라는 거를 맡게 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학생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 선배로서 여러분들께 풀어줄 수 있는 어떤 뭐 공감 가는 이야기들, 뭐 팁들 이런 걸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봤으니까요. 라이브 방송 MC가 바뀌었다고 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디방에 초대 손님이 오랜만에 디방에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유미 디자인학과 대표, 응? 디자인학과 뉴미디어 디자인학과 대표 고재선 학우님이시고요. 그 옆에는 예술문화 디자인 기획 아닌데? 예술문화 디자인학과의 학과 대표이신 성함이? 네, 이 회장님이 저희 과 이름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머리가 회장님이라고 왔는데 이게 게스트에 대한 대우가 아, 지금 제가 머리가 정말 새하얘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보시면 진짜 어떤 이 마음이 드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진짜 멘탈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초대 손님 모시고 학과 대표와 함께 디방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생회라는 것이 사실 딱딱할 수 있고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그런 권위적인 느낌 이런 느낌도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학생회는 그렇습니다. 학생회란 학교와 학우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뉴미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학생회는 좀 그런 느낌. 생각보다 무겁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담을 느낄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다. 언제나 열려있다. 좀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생회장이 되면서 예술문화 디자인학과 대표를 부탁드렸죠. 그죠? 네. 예. 제가 이제 예, 임지서 학우님께서 정말 안 된다. 못하겠다. 나는 시간이 없다. 정말 이렇게 빌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맡게 됐는데 예문학과 대표를 그래도 이제 승낙을 하셨던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승낙 이유는요. 사실 파라리 친분입니다. 파라리 친분 나 때문에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집도 멀고 학교 생활에 있어서 네. 진짜 여기 이제 편하게 소통하는 자리니까요. 교수님 안 듣고 계실 거니까요. 아, 네네. 네. 말씀드리자면 빨리 졸업이나 하자. 빨리 그러니까 졸업이 이런 나자. 생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일을 겸업하고 있으니까. 근데 회장님이 이제 뭐 친분이 있으니까 지수야 제발. 네 제발. 그래서 아 그래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사실 학교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못하긴 해요. 그렇죠. 네. 아무리 뭐 학생회 재밌어 보이고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셨다고 해도 학교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금방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학교에 대한 애정이 없어도 생기는 게 근데 학생인 것 같아요. 네. 명언이었나요? 네, 명언. 근데 학생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부과대 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너무 재밌고 사람들도 좋고 그죠. 실제로 교수님들이랑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듣는 말도 되게 뼈가 되고 맞아요. 뼈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죠. 네. 아, 피가 되고 네, 살이. 뼈도 됩니다. 네, 뼈도 됩니다. 사람 하나가 방금 딱 좋은 말씀 나왔어요. 네. 사람이 됩니다. 아, 학생회는 디자인 학부를 디자인하는 집단이 아닌가 이런 오글거리 네, 그럼 오글거리는 좀 진지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생각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정말 저는 많은 분들이 이 학생에, 나 진짜 학생이 너무 하고 싶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생회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학생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고 싶다. 말 안 하면 몰라요. 저희가 학우님들이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모르고. 그리고 봉사정신, 하고 싶다는 의지, 뭐 열정. 전 딱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지금은 학생회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임원진은 저희가 지금 딱 다섯 분까지만 뽑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각 다섯 개가 다섯 자리가 각 네. 각 학과별 다섯 네, 각 자리. 학과별 아 감사합니다. 아, 각 학과별 임원진 다섯 자리가 다 차게 되어서 리빙 디자인은 아직 구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죠? 리빙 디자인 학우분들은 언제든지 리빙 학과 대표 김민기 학우님께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 리빙 디자인의 위상이 살아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저 약간 살짝 네. 말씀을 광고 드리자면 시간. 네, 아, 광고 네. 시간 유료 아, 광고 시간. 아니고요 앞 광고입니다. 이거 시간 다름이 아니라 총 아, 네. 이제 임원진 기준으로 두 자리가 2학기부터 임원진 두 자리 네 두 자리가 아, 비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예문 학우님들이 많이 봐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학생회는 열려 있고요. 맞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열려 있고요. 네. 학생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메시지 또는 전화 주시면 제가 연락처는 저희 전체 톡방 네, 플러스 학부 톡방에 네, 학부 톡방에도 있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네, 네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올라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제 슬슬 정리를 할까 하고요. 어떻게 교수님 마지막 말씀 진행하시겠습니까?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스텝을 맡아가지고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디방을 날로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해보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지만 이게 계속 내내 정말 신경을 집중해서 사운드와 화면과 이런 것들을 조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조금 더 제가 또 이런 스텝들의 어떤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그리고 우리 학생회 여러분들 진행도 너무 잘하고 너무 재밌고 그리고 뭐 실시간 참여자도 한 60명 굉장히 많았네요. 네, 여러분들 열띤 또 반응과 관심을 보여줘서 오늘 디방의 새로운 미래를 본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 우리의 디방 시즌 2를 시작하면서 정말 재밌게 방송을 이제 해보자라고 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작과 또 재밌는 시도와 또 많은 분들의 참여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정말로 많은 어떤 아이디어 네. 여러분들도 참여 언제나 환영이니까요. 여러분도 꼭 디방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디방은 네. 언제나 열려 있죠. 학우분들께. 네, 오늘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어쨌든 주인공은 우리 학생회 여러분들이니까 이제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무리 멘트가 계속 네. 돌고 도네요. 네. 이러다가 밤샙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학생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학생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열려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디방 시즌2 시작하고 두 번째 굉장히 획기적인 MC와 PD를 바꿔서 진행하는 획기적인 진행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맞이를 했는데요. 앞으로 또 다양하게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가 말이 많다. 말이 너무 많아요. 저쪽 보고. 네. 저쪽 보고. 아, 저쪽 보고. 예. 즐거웠습니다. 아, 음악 올려야지. 아, 음악 올려 깜빡하고 있었네. 아, 음악을 안 올리셨네. 얘네 썰렁한 게 아니야. 아, 그러니까 저기 뭐 박수 소리도 없고. 네, 나중에 편집.